친구 파리피플이 생각하는 우리 황재성 씨는 언제쯤 이거를 팍 치고 올라가지 뭐 생각해본 적 있어요? 아, 황재성의 전성기. 네, 전성기가 언제쯤 올까? 들어볼까? 그것도 중요하지. 팀이니까. 그 저는 사람 볼줄 아는 눈이 좀 있어요. 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황재성 씨는 네. 요번 연도 12월 기점으로 잘 됩니다. 12월? 네. 12월부터 잘 되기 시작해서 내년 6월쯤에는 6월쯤에? 양세찬 씨보다 인기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와, 아, 이게 뭐야? 6월? 내년 6월? 내년 12월부터 이제 프로그램을 싹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와, 내년 6월부터. 좋다. 세찬이보다? 네. 진짜 이게 만약에 내가 현실이 되면 너 갖고 싶은 거 하나 사줄게, 무조건. 진짜로요? 진짜로. 오. 이게 진짜 내년 여름에 체크해가지고 중간 점검해가지고. 자, 여기서 제가 갖고 싶은 거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그만! 람보르기니 우라칸! 그만! 너 양심도 없냐, 너? 네! 여러분 다 들으셨죠? 사줘야 됩니다. 우라칸! 우라칸. 안 사주는 즉시 그냥 망하는 거야, 다음날 그냥. 좋다. 청천벽력처럼 그냥 벼락 맞는 거야, 난. 뭐다 걸려, 그냥 막다 걸릴 거야, 뭐든지 막. 우라칸? 우라칸. 우라칸이 뭐 비싼 거예요? 물론 나 우레탄 근데 만약에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네? 안 됐을 그렇게 안 되면 안 이제. 되면 안 되면? 예. 안 되면 뭐제 잘못이지 뭐 지가 못한 거지. 지가 능력이 없는 거지. 우리는 이렇게 잘 된다고 얘기를 해줬는데. 세윤이는? 네? 전 지금이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이 내 전성기야? 네. 나 이제 아, 더 이상 못 올라간다? 아니 아니 오래 있지. 내려올 일만 남았어. 아, 등산 가도 등산지 등산 가서 바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지만 꾸준히 거기 있다가 그냥 아예 자연인이 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이 질문은 자기가 뭔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질문을 한 거야 보니까 답이 있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동생이지만 선배인 양승찬 씨는 어떻습니까? 동생 선배 이번 연도는 일단은 지나가야 될것 같고요. 아니 이번 왜요? 아직 한참 남았어요. 끝났어요. 아니야. 8월이에요 이제. 야 힘내. 지나가야 돼. 아니 힘내라고 8월이야. 그러니까 나는 재성 형님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2020년 예상해 봅니다. 그때는 2020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개발되는 시대 아니에요? 2020년이면은 날면서 웃길 것 같아요. 아, 그 차 안에서 차 안에서 택시를 그럼 바퀴가 없는 택시를 타겠네. 재성이 형 얘기하다 보니까 200분이 빠졌어. 아, 그런 게 어디 없는데 어디로? 아니 진짜로요 진짜로 진짜로. 아 진짜로요.